가을철이라 보람산에도 단풍이 이제 오기 시작하네요. 날씨도 맑아서 등산객들이 이게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. 가을철에 열심히 산행해서 체력을 단련해가지고 겨울을 대비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. 그럼 보람산에 오니 여러가지 임진왜란 때의 사명대사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전해오고 있네요. 맑은 날 산에 가시어 건강을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. 서울 시내도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공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. 흑연 그런 하늘에 아파트가 꿋꿋이 서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. 저 위에가 보람산 정상이 보입니다.